레디? 온라인! 안녕하세요, 에버글로입니다. 저희 앨범명 허쉬는요, 쉿, 고요 등의 사전적 의미가 있는데요. 모든 사람들의 주인공은 나이니 쉿, 허쉬를 외치며 당당하고 자신있게 나의 길을 가자 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저희의 이 타이틀곡 제목이 아디오스라는 곡인데요. 이 가사말을 자세히 들어보시면 처음부터 주인공은 나였어야 해, 굿바이 아보 아디오스라는 가사말이 있어요. 근데 주인공이 나인 모든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하고요. 또 8월 가요계의 그렇죠. 주인공이 되고 싶기도 한 에버글로의 네. 마음을 담았습니다. 저희의 아디오스의 포인트 안무는 슬프지만 총을 겨눠야 하는 영화 속 한 장면을 표현을 한 눈물총과 스테이플러 춤이 있는데요. 예. 이러니와 제가 함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눈물총 스테이플러 춤. 눈물춤. 예. 노래 한 번만 불러주세요. 네. 5, 6, 7, 8 나나나나나나나 굿바이 어 바디오스 밤. 역시 예. 눈물총 두 번째 스테이플러 춤 스테이플러 춤 5, 6, 7, 8 See you later, 다 필요 없어 See you later. 와, 와. 정말 매력적이네요. 이게 스테이플러 춤 컨셉이 조금 더 강렬해졌는데요. 저희가 봉봉 쇼콜라 때도 그래도 멋진 퍼포먼스와 그런 걸 보여드리기 위해서 정말 이를 갈고 나왔다고 할까요? 그런 식으로 열심히 준비를 했는데 이번 아디오스는 처음 노래를 듣자마자 이 노래로 컴백을 한다면 우리의 모든 걸 쏟을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소화를 잘 해내려면 눈빛 하나하나 그리고 손끝 제스처 하나하나까지 더 신경을 많이 써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 그러면서 연습을 정말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 하루에 밥 춤만 먹는... 네, 춤만 하루에가 아니라 이틀 연속으로 네, 네. 잠자는 시간을 거의 두세 시간을 뽑고 춤 연습을 춤만. 한 적도 있어요. 그러니까 잠자는 시간 두세 시간 최소한 시키고 네, 밥 먹는 시간 빼고는 그냥 다 춤만 네, 밥도 안 먹었어요. 밥도 안 먹고 와 너무 열중해서 이제 열심히. 프로듀스 48을 끝낼 때 주리도 그렇고 도화도 그렇고 우리 이제 데뷔를 꼭 회사에서 해서 다시 만났으면 좋겠다라고 울면서 얘기를 하고 이제 마무리를 지었는데 근데 이렇게 또 시기가 잘 맞고 타이밍이 좋아서 그런지 저희가 컴백을 한 시기와 그 데뷔를 한 로켓펀치나 이제 파나틱스 데뷔를 하셨는데 겹쳐서 음악방송에서 이제 만날 생각을 하니까 반갑겠다. 너무 반갑고요. 좀 감격스러워요. 좀 뭔가 그래도 저희가 같은 팀이 아니다 보니까 이제 선의의 경쟁을 해야 되기는 하지만 그래도 이제 보면 반갑게 인사하고 오랜만에 이제 만났으니까 안부도 묻고 싶습니다. 저희 정말 이번에 정말 정말 열심히 준비했어서 이번에 꼭 무대를 씹어먹는 아이돌이라는 소식을 듣고 싶습니다. 네. 예. 목표는 언제나 크게 가지라고 1위를 하는 것이 저희 에버글로의 그렇죠. 목표이고요. 네. 네, 에버글로 랜드를 촬영하면서 이제 멤버들 간의 서로의 돈독함도 알 수 있었고 조금 더 힘을 합쳐서 열심히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선 말씀드렸다시피 1위가 목표이고요. 네. 또 저희는 이제 대중분들께서 저희를 보셨을 때 아 에버글로우는 이런 그룹이구나 라는 얘기를 하실 수 있도록 특색 있고 매력 있는 가수가 되고 싶습니다.